안녕하세요. 이해한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진단 이것만을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5강 부채의평정 및 경업자산 경업 부채의평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채의평정인데요. 부채의평정은 일단 부의 부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부의 부채란 무엇이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부의 부채란 응당 부채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잡지 않은 그런 부채를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하죠.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이두 가지를 통해 만약에 잡혀있지 않은 부채가 있다면 그것만큼 부채를 증가시키는, 즉, 실질 자본금을 차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입니다. 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했느냐. 만약에 이것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제 부채를 증가시키는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외로 또 저희가 태충 설정이 안돼 있어서 그래서 실질 자본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지급 법인세의 설정입니다. 미지급 법인세, 저희가 당기 순이익이 나올 경우 당기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것만큼 저희가 세무 조정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당기 순이익에 세율만큼은 적용해서 미지급 법인세라는 부채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것만큼 부채를 증가시키는 평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중간 예납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전이라면 고민하실 거 없이 아까 똑같이 당기순이익 전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중간 예납 이후다라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중간 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지급 법인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자산과 임의상계한 부채입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식과도 같죠? 즉, 부실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로서 그걸 없애버리는 그런 분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건데, 이건 부채를 결국에 증가시키는 평정을 해주신과 동시에 부실자산은 당연히 차감하는 평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그 평정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업자산, 경업부채의 평정입니다. 저희가 실질자본을 저번에 계산하실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질 자본 계산할 때 저희가 이제 경업자산, 경험부채의 평정을 어떻게 하느냐. 평정의 순서가 있었죠. 먼저 경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구분기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기장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로 일단 전부 묶습니다. 그래갖고 각 경업 비율별로 안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안분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사업별 수익 금액 비율로 첫 번째 안분을 해서 경업 자산과 경업 부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만약에 용이치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별 기준 자본금 비율을 적용해서 경업 자산과 경업 부채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채의 평정 및 경업자산, 경업부채의 평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